우리 할머니부터 내려오던 우리 아들은 할머니가 음식을 해줘서 할머니의 맛을 잊지 않잖아. 그래서 할머니의 물김치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숙이네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제일 간단한 게 물김치인데, 물김치는 이게 색깔을 사람들이 어떻게 타느냐, 고춧가루를 타느냐 이렇게 물어. 이제 이렇게 배보자기들은 집에 하나씩 다 있을 거야. 배보자기? 이런 뭐다 팔아. 어디 마트에 가면은 다이소도 있고 다 있어. 여기다가 이제 물은 내가 얼마큼 넣냐면 500ml 4개면 몇이야? 1리터. 그렇다. 미리 담가놓으면 편해. 이거를 막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시간이 걸려.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4숟갈이나 5숟갈 정도 넣을 거야. 물이 많으니까 엄마는. 왜냐면 사과배를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넣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러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엄마는 좀 담가 놓으려고 해. 여기다 마늘도 한 2스푼. 1스푼. 2스푼 이렇게 넣고, 이 생강을 많이 넣으면 약간 누린내가 나지만 조금만 넣으면 생강향이 산뜻하게 하면서 물김치가 아주 맛있게 된다는 거 포인트. 생강. 그래서 요거 조금 요 정도 빻어 엄마가.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놔. 그럼 지가 이제 좀 우러나게 한 20분만 담가 놓으면은 뭐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은 사이에 우리는 배추랑 무를 썰어야 되니까. 재료는 뭐가 들어가냐면 무, 배추, 그 다음에 사과, 배, 쪽파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 자, 무는 이 정도 이렇게 누르면 바로 되잖아. 이렇게 눌러서 칼집을 하나, 둘 이렇게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썰면 돼요. 이렇게. 요즘 무가 아직은 생각보다 달라. 겨울 무랑 겨울 배추가 맛있는데 명절 때 물김치가 진짜 맛있지. 여기다가 잠깐 재료를 한꺼번에 섞으면 되니까 여기다 놓겠어. 이렇게 세 토막만 내.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쓸면 되는 거야. 너무 얇게도 쓸지 말고 약간 도톰하면 이제 맛이 익을 때가 이게 좋아. 어떤 분들은 이제 무를 썰어서 소금에 절인다? 절여서 하는 분들도 많아. 근데 엄마는 안 절여. 왜? 아삭아삭을 즐기고 싶어.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뭐 명절 때 떡에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쪄도 되고, 국수도 말아 먹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배추는 그래서 이렇게 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무 정도의 크기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정량이 없어. 정량이 사람들이 몇 개를 넣어요? 맘대로 넣어요. 배추를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 여기다가 이제 배. 배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 사과 배 요 같은 쓰기로 이렇게 얇게 요 정도로 할 거야. 아까 무 썰었던 거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지? 썰기를 아예 썰때 이렇게 무의 그 크기에 조금 커도 되지만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된다. 이렇게 이렇게 사과는 식초에 담가 놓는데 엄마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 나갖고 물을 한 다음에 식초를 이렇게 담가놔. 이거는 껍질째 써야 돼. 그래서 식초를 담가야 놓는 거야.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만 딱 하면 딱 맞아. 이렇게 딱 맞잖아. 또 다 맞잖아. 더 넣을 사람은 더 넣지만 엄마는 사과 하나, 배 하나를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쪽파가 중요합니다. 또 쪽파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썰어 놓는다. 이제 좀 이따 뿌려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해보겠어. 여기에 장갑을 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물조물 해주면 돼.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지금 나오지 않니? 왜 추석 때 많이 먹냐면 배추가 그때 찬바람을 쐬어서 배추무가 맛있을 때야. 그때가 그때 이제 떡하고 먹는 거지. 이렇게 계속 계속 얘가 빨개질 때까지 좀 주물러줘. 자, 이렇게 한번 꼭 짜. 이렇게 꼭 짜죠. 이렇게 자루에다 꼭 짜.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야 돼. 꽃소금 이렇게 한 숟갈. 약간 좀 짭짤해야 간이 돼. 나는 꽃소금도 살짝 이렇게 두 숟갈 넣을래. 그리고 난 맛소금을 또 한 숟갈 넣는다. 너무 짜잘한 물더 넣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물을 엄마는 2리터니까. 그리고 여기에 스테비아, 요거 설탕, 뭐 슈가 프리 뭐 그래갖고 요즘에 많이 집에 있더라고. 두 개 넣을게. 이렇게 저어준다. 녹을 수 있도록 녹아줘라. 물을 이제 좀 더 이제 부어야지. 여기다가 이게 아까 반밖에 안 했어 물. 이 정도. 2리터. 2리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살살 이걸 버줘야 돼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음식은 항상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엄마가 미숙해서 그런지 정성이 하는데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 예. 건더기 많은 것 같아도 절대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숨 죽으면. 숨이 죽으면. 이야, 넌 무슨 주부 경력 몇 년 갔다 왔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쪽파를 쫙 넣어주세요. 쪽파가 색깔도 예쁘고 또 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살살살 국물이 간이 배더라. 물김치는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은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 시원하게 먹으면 익으면 익은 대로. 그냥 대로. 차갑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야, 이거 엄마 나이 들면 큰일 났다. 빨간 고추 넣는 걸 잊어버린 겨.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깜빡. 아이고, 나이 들어봐. 깜빡이다. 이게 미치겠다. 약간 이게 카랑카랑한 맛을 내고 색깔도 예뻐지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넣고 한 뭐 두세 개만 넣으면 될 거야. 아까 이거 야채 넣을 때 다 같이 넣으면 된 거야. 이게 들어가서 이제 맛이 또 더 맛있어지지. 물김치 완성! 엄마가 만들어준 시원한 배추 물김치 완성! 와, 이 색깔. 이거 차갑게 먹으면 엄마. 시원한 게 맛있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송편도 이렇게 해서 그냥 굶지 마시고 고구마도 건가요, 뭐? 예, 고구마도 이렇게 까가지고 아까 구운 거야 에어프라이어. 시원하면 진짜 맛있는데. 네. 배하고 같이 먹어. 맛있어? 할머니의 맛. 할머니의 맛이야. 배추, 요걸 좋아해. 요거. 싹싹하고 배가 들어가니까 배의 향도 좋고 조금 단맛을 더워나면 설탕을 넣는데 배를 넣었으니까 엄마는 조금 대충 넣었지만 애들 좋아하는 집은 설탕을 좀 많이 넣더라고. 우리 이런 데 설탕을 안 썼어요. 꼭 꿀이 있어야 돼. 명절 땐 꿀이. 농사진 꿀. 야, 그거 너무 커. 엄마도 여기 하나 찍어. 이렇게 꿀 하나 해가지고. 국물이 진짜 맛있다. 역시 물김치가 좋다. 사과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사과를. 사과. 저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김치 수석대. 무조건. 무조건이야. 막 뭐 갈비 먹잖아? 그때 잡아주는 게 물김치야. 국 대신. 네, 명절에 여러분들 오손도손 이 가족끼리 또 물김치도 한번 해보시고 항상 좀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식구들 모두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하게 웃는 그날까지 저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마셔라. 추석 보내세요. 우후, 마셔주세요. 무슨 너 술을 먹냐? 미숙이네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멋있게 되지 구독해줘.